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2 터보 가솔린 4WD의 차박용 세팅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궁금해서 그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렁크를 쫙 정리를 해서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매트를 깔아서 과연 차박이 가능한지를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열의 의자를 앞으로 제껴야 합니다. 버튼으로 젖힐 수도 있지만은 손으로 가볍게 하나하나 젖힙니다. 3인용 의자에 젖힐 때는 두 개만 저렇게 젖힐 수가 있습니다. 아, 두 개 다 젖혔고요. 일단은 팽타나 작업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1열과 2열의 이렇게 헤드 부분의 사이 레그룸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다음 편에 제가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2열의 팽타나 작업을 통해서 트렁크와 2열과의 차박이 되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를 쭉 깝니다. 트렁크 매트 깔고 2열의 뒤쪽 등받이 쪽에 매트를 또 깔겠습니다. 매트를 깔고 나서 그 위에 캠핑용 이너 매트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트렁크 매트는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팽팽하게 마무리 지으면은 트렁크 매트 작업이 끝납니다. 끝났네요.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트렁크 매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올류 투싼용으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대는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짜리 쭉 있습니다.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캠핑용 이너 매트, 물론 자충 매트나 다른 매트를 쓰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세팅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편하게 이너 매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매트를 써서 이렇게 세팅을 또 해봤습니다. 트렁크 매트 위에 이너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침낭을 올리면은 바로 잠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세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지고 온 음식을 차 안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기에 여러가지 조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햇빛 가르게 등등 해서 분위기를 연출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어디까지나 차박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까지 올려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차박용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식사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테이블 올려놨습니다. 음식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침낭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낭은 1인용 침낭이고 늘 캠핑용으로 사용하던 침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텐트에서 사용하던 침낭을 차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펼쳤습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침낭, 1인용 침낭입니다. 깔끔하게 잘 펼쳐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 올류 투싼에서 잠자리까지 다 마련을 하였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넉넉합니다. 이렇게 차박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제 자신이 확인하는 첫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1열과 2열의 이 공간 레그룸을 1열과 2열의 헤드를 빼고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앞으로 빼내서 1열의 어자를 붙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2열의 헤드를 빼버리고 1열의 어자를 뒤로 밀칠 것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쿠션 두 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쿠션으로 다운펜에 어떻게 저 사이에 공간을 메울 것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의 차박 모습과 매트와 침낭과 그리고 차량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 테이블까지 올려봤습니다. 역시 더 올류 투싼 차박은 가능합니다 를 증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